이 사건의 주인공인 부부는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마을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던 부부. 그래서일까요? 마을의 충격과 피해가 상당했답니다. 그분 때문에 98%가 피해를 봤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줄도산이 했다고, 파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건의 중심에는 남편 신 씨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실례하겠습니다.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신 씨 부부의 야반 도주 사건. 당시 부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 씨의 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보증이라는 게 있어. 연대 보증 제도야 그때는. 그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을 써주고 나도 보증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수입 망가지고 하나 남아서 혼자서 그 네 집 살림살이 빚을 다 또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당시만 해도 연대 보증 제도로 낙농가들은 묶여 있었고 신 씨 부부 역시 그 타격을 입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거랍니다. 내 생각은 아마 거기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선 네. 앉아서 거지대에서 죽는지 답지에 이래도 뭐 도망이라도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사료값이나 모든 비용 지출을 거의 안 하고 현금화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애들을 미리 영어 교육을, 네? 과외를 시켜대는 거. 어떻게 뉴질랜드 가는 사람이 비자를 내고 바로 그냥 출국을 했겠어요, 바로. 여기 장부에 보시면 PD님 한번 눈에 보세요. 야반 도주를 하기 한 달 전. 사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갑자기 8천만 원어치의 사료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신 씨 부부. 이상했지만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사료 같은 건 좀 남아있던가요? 다 팔을 거 없었어요. 아, 그것마저 팔아버린 거예요? 예. 알고 보니 사료마저 현금으로 받고 도주했답니다. 예전에 목돈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목장이 지금 제 차에 5집밖에 안 남았어. 그 중에서도 뭐 부채가 많아가지고 도산은 다 남았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이만치 입을 거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거. 그 사람 때문에 줄도 생겼잖아요. 예. 그분들도 다 물린 거야. 그렇지. 연대분. 다 2천만 원씩 물린 거야. 자살을 정도 싶을 정도로의 그런 고통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풍비박산 난 마을. 피해자들은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데요. 그때 쳤을 때는 진짜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도 잊고 살자. 이제 어차피 잊고 살자.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여기서 연예인 생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벌써부터 들었지 그 소리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그게 부모들이 잘못이지. 네. 자식 할 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살았어. 아이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최근 신 씨 부부의 아들이자 유명 래퍼인 마이크로닷이 TV에 나와 재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악몽이 떠올랐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어쨌든 우리 내 돈을 가져가서 이렇게 부모가 그 먼저 뒷바라지를 해줬으니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예인 활동까지. 아이들은 그 빚 갚느라고 참 먹을까 안 먹고 못 입어가면서 진짜 그때 삶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걔가 되게 막 자기도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를 해서 쟤네도 같이 힘들게 자랐구나. 그래서 그냥 오히려 좀 위안이 됐었는데 뭐 엄청 이제 재산에 대해서 자랑하고 엄청 호화스럽게 자랐더라고요. 배신당하는 느낌의 뭐 호화스러운 모습을 봤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20년 전 마을을 등지고 뉴질랜드로 간 신 씨 부부.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 씨 부부의 소유로 알려진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뉴질랜드에서도 부촌인 스톤필드와 최근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마누카우에 각각 두 개의 집이 있었는데요. 지 주소고요. 두 집은 현지에서 12억에서 13억 원에 거래된답니다.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 뉴질랜드의 생활이 힘들어 수제비를 먹으면서 자랐다고 말했던 마이크로닷. 하지만 그는 뉴질랜드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약 2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신 씨 부부는 아이고, 우리 엄마. 지난 3월 한 방송 매체에 마이크로닷과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답니다. 아, 참. 그 사람 나왔다고 애들이 전화를 했네요. 그래서 제 방송이라서 보려고 봤는데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웃는 게 아직도 귀에 들려. 그 방송에서 나와서 웃는 소리가. 너무 뻔뻔한 거죠. 이후 한 마을 주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고 그 글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마이크로닷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증거 서류를 제출하며 반박했는데요. 결국 지난 11월 21일 마이크로닷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 씨 부부의 입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남의 돈을 사기치고 그에 가져가서 너네가 호화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려니까 화가 나죠. 잡아다가 그냥 아주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벌을.